프로그램 봤나? 김창옥 쇼 2. 봤죠? 몇개 봤어? 첫방. 지금 10개를 했는데 하나 봤다고? 중간중간, 전체는 다 맛봐도 중간중간 다 모니터링을 한것 같아. 녹화를 한 번에 몇 시간 해요? 하루에 2개를 뜨는 거니까 2회를 뜨는 거니까 한 회당 한 5시간 어쨌든 나도 한번 가봤잖아. 녹화 방송에 가봤는데.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이상 하면서. 내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뭐가? 그 10시간 형님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막 쥐어짜는 느낌 있잖아. 앉아서 허리 아파서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기대고, 사실 남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냥 컨셉인 줄 알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조금 1시간 정도 하면 허리 아파서 이렇게 막 굽어지잖아. 근데 한 10시간 정도. 나는 이 전화로, 야, 오늘 녹화 뭐한 10시간 했다니. 사실 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날 나도 녹화장에 가면서 난 4시간을 앉았잖아. 너무 힘들더라고. 앉아 있는 것도. 본인은 어떤가? 아, 나 본인은 어떠냐? 난 그걸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게 있어. 그거 해외 버전.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가보면, 너 가봐서 알겠지만, 막 시골은 말로 할수 없을 만큼 광활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는 핸드폰이나 택배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될 수가 없어. 미국에 막 그런 헛간 같은 데큰데 보면 추울 때 뱀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뱀한테 물렸어.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가 이제 온다는 걸 알고 나는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 죽기 전에 우리 아이 마지막으로 집안 정리랑 옷이랑 음식이랑 내가 진짜 하고 나그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주고 죽겠다. 그래서 막한 거야. 원래는 그 전에 죽어야 되거든? 이 독이 퍼져서. 근데 이 사람의 머리가 진짜 무섭잖아. 되게 어떤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걸 인간이 때로는 넘어버리는 일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책임감. 아니면 사랑. 뭐 이런 거잖아. 나한테 이제 그게 있는 거야. 10시간, 뭐나 하루에 10시간 힘든 거? 그럼 뭐가 힘들어? 솔직히 어떤 의미로는 돈도 아니야. 그때 막 내가 그때 출연료 얼마에 돈을 계산해가지고, 아, 그 돈을 받으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지금 내 경우는 그렇지도 않거든. 그럼 뭐냐면,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거기에 내가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마치 보루맛이, 야, 이거 완성도 있게 나와야 돼. 이거 사람들 왔을 때, 와, 이렇게 하고, 어? 막 사진 찍고, 서로 좋아하고, 막 하하하 웃고. 사실 그걸 뒤에서 보는 거잖아. 안 보는 척 하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그리고 그거 하나에 엄청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똑같거든.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엄청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5시간, 10시간 힘든 거? 그걸 잘 모르는 걸 거야, 내가. 근데 이게 쌓이긴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형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 솔직한 이야기인가? 조금 의구심은 좀 들거든. 오늘 형님 말하는 게좀 예상이 빗나가서 지금 하늘도 지금 계속 XX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거짓말이어서 하늘에서 저렇게 비행기로 X 지금 어? XX. X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 뭐? 우리 직원들도 한창 꽃 시즌 때는 엄청나게 몰리잖아. 그럼 그 다음날 생각하면 애들이 인상에
막 허리도 구부려지고 또 나 보면은 또 더 응. 더 힘든 것처럼 이렇게 또 숙여. 그러면 이제 또 6시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 넘어. 그러면 이러다가도 내가 이제 무조건 단 1분이라도 초과되면 초과 수당을 지급해라. 그러면 안 들은 척 듣다가 이제 가면 허리가 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와 이거 엄청난 뭐 제한이 들어왔나? 난그 생각에서 이제 허리가 펴진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단순한 생각. 종인아, 한참 멀었다. 너 한참 멀었다. 내안 된다. 수준이 딱이 정도지 뭐. 최근에 내가 몇개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했던 프로그램들에 보면은 다 내가 주인공이야. 그렇잖아. 내가 주인공으로 말을 해. 자, 근데 김창옥 쇼에는 내 의도도 제작진의 의도도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거기 온 상대방. 관객이지 연예인 패널도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김창옥 쇼에서는 원래 흔히 말하는 국룰이 일반인분들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프로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약하니까 이름 있는 연예인들을 모시려고 해. 근데 나 개인적으로도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 근데 그게 방송국에서 되게 위험한 짓이야. 왜?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의 얘기를 주목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내가 왜 봐? 엄청 잘생기거나, 엄청 예쁘거나, 엄청 특이하거나, 엄청 그래야지 보는 거잖아. 이 시선이라는 게. 계속 내가 요구했던 거. 그거는 짜지 말자. 그리고 나한테 사연을 알려주지 마라. 근데 그게 진짜로 지난 20년 가까이 내가 유튜브나 현장에서 했잖아, 사람들하고. 녹화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누가 오시는지, 누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나는 아예 모르는 거지.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눈빛, 얼굴 표정, 눈물, 그거 봤잖아, 프로에서. 실질적으로 내 몸에 막 폭죽처럼 터지는 거야. 폭죽은 하늘에다가 터뜨리는 게 아니야. 자기 정신에서 터지는 게 진짜 폭죽이잖아. 그거를 봤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안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10시간 서서 진짜 막 판소리 완창하듯이 이걸 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 근데 그 힘든 것만 있었으면 네가 말한 대로 형 힘들었을 텐데 이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이렇게 웃는 거지. 그리고 막뭐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안 난다, 안 난다 하고 뭐 그만한다 그랬는데 뭐 애가 뭐 너무 귀엽고 막 그러니까 또뭐 낳게 되고 또 잊어버리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는 거야. 그게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개인이나 회사나 못하는 거야. 아니면 참고 하다가 부셔져 버리는 거야. 되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오늘 글을 하나 썼어. 짧게 나는 메모로만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거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창옥 쇼에서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있어. 재밌게 해주고, 위로도 하고, 근데 점점 사연들이 세잖아. 그럼 말로 해서는 안 돼. 돈으로 해야 돼. 몸으로 해야 돼. 딱두 가지야. 돈으로 해야 돼, 몸으로 해야 돼. 어제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솔직히. 어제 인터뷰 거의 5시간을 했고, 짜장면 먹고. 갑파도 들어왔고, 근데 또 촬영하러 왔는데, 뭐또뭐문 잠가져 있고, 뭐 운전해가지고 다시 서귀포 가고, 아침에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서울에서도 이렇게 안 살거든. 아침에 샤워를 했어. 근데 딱 풀리는 거야. 몸이 좋아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내가 딱 느끼게 있는 거야.
그때 딱 카피가 나온 거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방송에서 이건 말로 내가 위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제주도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여행 선물할게요. 보로맛에서 5월 31일 날인가 저희 5월 말에 메밀 축제 하는데 거기 오세요. 거기 이렇게 딱 메밀밭 보이는 거기 스테이도 있고 커피도 맛있고 메밀이 쫙 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미니 강연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무슨 매직처럼 사람들 얼굴에 이게 쫙 돼.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럼 뭘로 해야 돼? 돈으로 하고 몸으로 해야 돼. 그거를 내가 방송에서 알게 된 거야. 아니 내가 너한테 그럴 수 있잖아. 종인아, 야 TVN에서 온대, 촬영 온대. 야 이거 광고 엄청난 큰 광고야. 니네 스폰 해줘. 야 광고 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내가 그랬잖아. 종인아, 너 이거 스테이 공짜로 주지 마. 이거 나 그냥 내가 출연료에 받은 것을 낼 거야. 그리고 심지어 니네 이거 할인 안 하잖아, 스테이. 나한테 할인해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원가 그대로 다 받아. 나 이거 내가 출연료 이때까지 시즌2에서 받은 거 나 그걸로 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 X자가 없어졌어. 하늘은 다 아는 것 같아. 뭐를? 모든 진실을. 진실을 아는 게 아니라 네가 할인 안 하고 숙소 팔아 제끼니까 너무 지금 네 마음이 이렇게 거친 거 아니냐? 요즘같이 비수기에 제주도 관광객 안 오지. 와 그냥 이게 확 그냥 몸이 일어나네. 아니 그러니까 내 결론은 그거야. 말로 해서 되면 말로 해야 돼. 위로하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얼마 힘드십니까? 근데 인간이 너무 도가 지나치잖아? 그러면 이제 그 감흥이 안 와. 그럼 뭘로 해야 돼? 돈으로 해야 되고 몸으로 해야 돼.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종인아 너 뭐 요즘 뭐 힘드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럼 나 솔직하게 하나 추천하마. 여기에 되게 육체노동을 할 일이 많잖아. 근데 사장은 안 하거든. 말로만 시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왜? 사장이 그거 언제 다 해. 같이 하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못 하는데. 근데 종인아 너 30분은 돌담 쌓아봐 한번. 땀 흘려가면서 근육 써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는 다 했지. 내가 전부 다 했는데 그때는 진짜 몸은 고대도 엄청 즐거웠던 것 같아. 야 이게 행복이구나. 끝나고 나서 이제 구성원들이랑 돌담에서 삼겹살 하나 구워 먹어도 근데 이제 한 5년 동안 어쨌든 황무지를 계속 개간을 했을 때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정말 행복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기준이 나를 위한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 구성원들을 위한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오는 고객에 의해 그것만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그게 10년을 접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내가 그게 돼버린 것 같아. 나 전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나도 평생 그걸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대구에 파티마 병원이라고 있어. 원장님이 수녀님이야. 강연을 갔는데 끝나고 보통 식사를 대접하잖아 지방에 가면. 근데 이제 수녀님이 키가 되게 작으신데 나보고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시간이라는 거야. 난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 기도 시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 뭐 이런 성경책에 나오는 말인데 진짜 따뜻한 전율이 딱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율이 무슨 전율이냐면 고맙습니다. 아, 두 개를 갖고 죽거나 감사합니다. 아니 두 개 선택. 뭘로? 피디님도 하나 줘야지. 뭘로 먹을 거? 형님 이거 메밀 라떼야.
맛있네. 지금 나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 기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해. 근데 기도하는데 전화가 와. 응? 그럼 했는데 되게 중요한 전화야. 그럼 기도하다가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고 다시 놓고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절에 가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핸드폰 앞에 놓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어. 어? 그 절방석에다가 핸드폰 놓는데 핸드폰이 또 와. 그러니까 절 한 30개 하다가 전화 이렇게 받고 또 와서 이렇게 또 절을 하는 거야. 그 절이 어떻게 깊게 들어가겠어? 그 기도가 어떻게 자기를 만나고 신을 만나겠어? 근데 그때 당시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뭐가 최우선이냐? 강의 섭외 전화가 최우선이야. 이 이름 얘기하면 나 프로필에 엄청 도움이 되는 국가 기관, 대학, 큰 이름 있는 기업 그런 데서 전화 오면 나는 내 모든 걸 다 빼. 그리고 그게 1순위야. 그럼 무조건 그게 1순위야. 그게 내 하나님이고 내 부처님인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 수녀님이 아무리 외부에서 뭐 유명인이 왔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건 이거 하면 우리가 뭔가 되게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왔건 내 기도 시간에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사무처장님하고 식사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기도 시간을 지키니까 그 기도 시간이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 병원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일이 많겠어. 아 이거구나.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좀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 있었어. 트라우마가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해서 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좋은 기회도 날려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런 좀 불안감이 있어. 그래서 아까 말대로 와이프랑 절에 가더라도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한가? 아, 이럴 때면 가, 뭐로 왔냐고 짜증이 내는 거지. 애들도 마찬가지야. 어디 놀러 가면서 전화를 들고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받아. 그러면 전화할 건 뭐로 가자고 하냐? 밥 먹으러 뭐 하러 가냐? 근데 이제 또 나는 한편은 야, 나는 아빠는 대표고 남편은 이건데 항시 중요해. 이거 이해 못하니? 이런 좀 섭섭함은 있지. 단 10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좀더 온전한 자기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누구일수록? 대표일수록 필요한 거야.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야. 이 말이 진짜 진리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 너무 바빠.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한번 하는 게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는 건 뭐, 도와주세요, 뭐, 잘 돼.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바쁘니까 빨리 화장지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기도가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메밀, 아까 말한 대로, 말로 해선 안 되겠네야. 그럼 말로 해서 안 되면 최종을 뭐로 해야 되냐? 돈으로 해야 돼. 몸으로 해야 돼.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고맙게, 나 방송국에서 출연료 받았어. 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면 너도 100%다 먹지 마, 창호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자기가 더 좋은 컨디션이 되는 거야. 5월. 5월 31일이잖아. 날짜는 5월 31일로. 30이야, 31일이야. 31일. 31일. 4시 반. 4시 반.
근데 5월 31일은 많이 더울 수가 있어요. 모자를 필 준비, 이 저기 앞에 쫙 나오는 모자. 선캡. 선캡. 인원? 인원은 몇 명으로 할까요? 그거는 뭐 좀 뭐 예수님 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뭐 여기 메밀떡으로 보지 말라. 메밀밭이 없어져 버려서 천명이요. 다 밟아 제껴 버릴 건데. 어? 기적이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작이 5월에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면 이제 메밀꽃을 이제 하얀 것을 눈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들까? 나는 트리 만들고 형님은 강연을 산타복 입자. 그럼 네가 루돌프를 해. 나 루돌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산타는 안 되고. 아 그냥 빨리 저 몇 명 할지만 빨리 얘기해 줘. 200명? 어느 정도? 현착순 200명. 왜냐면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200명으로. 신청은 우리 저 유튜브로. 박수 좀 쳐.